축제일 또 신한 게 설탕 약간 달달한 거랑 써줍시다. 하늘에 별물이 파릇해 부서진 립스틱 반딧불 야금야금 희망 놀이터 멍멍이 아니 깡총깡총 햇빛 토깽이 공포 끈적끈적을 많이 썼으니까 팔짝팔짝 생기 혼자 전력을 다해서 팟팟팟 파티 막대 사탕을 해. 또 내가 마지막이네. 아 아니야 나도 방금 왔어. 또 피아노 연습하다 오신 건가요? 응. 정말 의지가 강한 분이시네요. 동아리도 시작하시고 이제 피아노까지. 글쎄 의지가 아니라 열정이야. 오 너희가 아니었다면 동아리도 없었을 테니까. 그리고 너희가 축제를 위해 기꺼이 도와준다고 진짜 진짜 기뻐. 야 축제 너무 기대된다. 분명 굉장할 거야. 어제까지 하기 싫다고 말했어? 에? 나 특히 어제만 해도 투자되지 않았어? 뭐 그랬지만 난 지금 우리가 축제에서 낭송회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축제는 실컷 놀고 맛있는 거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날이잖아. 말하는 게꼭 사연이 같네. 보니까 튀긴 오징어 같아. 맛을 좋아하네. 사케 오징어 한잔 하러 가자. 가자 도톤보리 안 가자. 도톤보리 가자. 내가 한쪽 쏜다. 도톤보리 이제 까야 때리자. 아 가자. 사케 가자. 갑자기 웬 오징어? 아좀나 오징어 아니 오징어 되게 좋아하지. 어떤 오징어든 오징어 되게 좋아하지. 다른 사람도 아닌 내가? 에? 안 좋아하는 뜻은 아니라는데? 자 우리 그 다른 사람도 아닌 내가는 무슨 뜻이야? 왜냐하면 내 이름엔 오징어가 들어가잖아. 어디에? 모니카 억지로 만드네. 또 방귀 뿜긴다. 내 이름은 그렇게 읽는 게 아니야. 그리고 그런 농담을 번역하면 성님이 안 되잖아. 어? 됐는데? 아, 아니야. 이따 축제가 중요하니까. 알았어. 이카가 오징어란 뜻이에요. 이카. 그러나 근데 유리가 사유리보다 많은 게 재미없네 너. 하. 근데 사유리는 어디 있는 거지? 아, 저기 있구나. 사유리는 교실 구석에 있는 책상의 멍하니 아래를 보며 앉아 있다. 나는 사유리에게 걸어갔다. 어여? 사유리. 난 사유리 얼굴 앞에 손을 흔들었다. 에? 또멍 때린 건데? 미안. 어머. 난 신경 쓰지 마. 다른 애들이랑 왜? 너 괜찮아? 물론이지. 근데 무슨 일이야? 그냥 어디 안 좋나 해서. 괜히 연장되어서 미안. 너, 나 너무 걱정하는 거 아니야? 난 괜찮아. 사유리는 큰 미소를 지어보였다. 다들 재밌게 노는데 방해하고 싶진 않아. 그래, 그럼?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겠지. 나는 다른 아이들을 향해 돌아섰지만 걱정이 되어 사유리를 돌아봤다. 그러나 대화는 이미 끝나 있었고 모두 각자 할 일을 알고 있었다. 모니카한테 최근에 사유리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봐야겠다. 축제를 둘이 같이 했고 둘이 같이 있는 시간도 많았으니까. 나는 책상에 있는 종이들을 정리하고 있는 모니카의 축변 때문에 다가왔다. 무슨 일이야? 있지,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최근에 사유리한테 무슨 일이 있었어? 무슨 일? 어떤 일 말하는 거야? 내가 좀 오버하는 걸 수도 있지만 사유리가 좀 우울해 보여서. 그렇게 생각해? 별로 그런 건잘 모르겠는데. 모니카가 눈을 들어 사유리를 바라보자 그냥 책상에 대고 지우개를 문지르는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마음속에 걸리는 게 있나 봐. 나한테 물어보더니 좀 놀랐어 공격준. 나보단 내가 사유리에 대해 잘할 거 아니야. 근데 이런 적은 없어서. 안 좋은 일이 있으면 항상 나한테 제일 먼저 말해줬는데 이번엔 물어보니까 말을 안 해주더라고. 미안. 너랑 관련이나 해서 물어본 건 아니야. 그냥 뭔가 알고 있는 게 있나 해서. 됐어. 고마워. 아니야. 나한테도 중요해. 일트고 안본 사람 내 말은 많으니까 나도 조용해서 친구니까. 보세요라. 그리고 난 식사가 보안들의 끝나고 행복도 난 책임져야 정말 되니까. 재밌습니다. 좀 그만 좀 내가 해주세요. 한번 멀리다가. 얘기해보면 에 괜찮을까? 혼자 있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래? 혹시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아닐까? 마음에 담아두다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사유리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사람 오늘쯤 나라도 뭐래?
어떻게 그런 걸로 결론이 나는 거야? 글쎄 확실하지 않아서 얘기가 많이 안 하는 쪽으로 좋을 것 같지만 사유한테는 오 내가 아까 말했지 마음 있다고 어. 뭐 말도 안 돼 사유는 항상 그래 왔는 걸 마음속에 햇빛 가득 이런 느낌으로 말이야 평소와 전혀 다르지 않았는데 헤헤헤 너 진짜 재밌다 공혁준 내가 사유리의 그런 모습만 봤다는 것 내 주변에 있으면 항상 그랬던 게 아닐까? 아 미안해 역시 말 안 하는 쪽이 좋았으려나? 미안해 사랑하기 사이에 내가 뭘 알게 했어? 그런 식으로 결론을 내려버렸다는 건 아니야 그냥 내가 말한 건 잊어버려 내가 한번 얘기해 볼 테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아 그래 담에서 비고 싶다. 이게 지금 여복이야 여복. 여복이 지금 너무 뛰어나요. 연안이야 연안. 여복이라고보다 연안이야. 지금 뭐 거의 네 명이 나를 지금 가지고 어떻게 해볼래고. 이거 어떻게 해야지 진짜. 나 누구 돼야 돼. 사유리짱 아이시대로요 또 시? 시 나누자 가자 사유리 바로 와 나는 스트레이트다 난 술도 스트레이트만 마셔 흠 괜찮은 것 같아 야야 변론하고 얼굴이 다 쓰여있다 내 생각은 별로 상관이 없 네 생각이 더 중요하지 아니야. 아, 갑자기 왜 그런 말이 나와? 신나 핑크년부터 거유까지 단 한 번씩 따르게 시키자. 아, 누구한테 수지 아니야? 굳이 따지자면 너. 겠지? 아, 너 아닌데. 진짜 아닌데. 당연하지. 난 되게 행복해. 좋아. 난 그럼 아,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세요. 저를 놓지 마세요. 왜 포기하려고 하십니까? 이게 지금 포기할 때 말이야. 내가 이런 상황을 겪어봐서 알아. 이거 포기할 때 하는 말이야. 포기하지 마세요. 조금만 당겨주세요. 금방 끌려갈게요. 예? 제가 끌려갈게요. 사유리, 뭔가 문제라도 있어? 응? 아니, 아무것도. 그냥 조금 피곤하네. 헤헤헤. 알았어. 혹시라도 뭐가 필요하면 말해 그럴게 내가 걱정은 하지마 가서 다른 사람이로 아니 쉬는 뭘 줘야 될 거 아니야 왜 집에 왜 가 왜 가 내가 뭐 잘못했어? 내가 뭐 잘못했나 보네 미안해 내가 뭐 잘못했는지 미안해 내가 뭐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말을 해줘 내가 원래 이런데 좀 이게 좀 눈감해서 그래 내 뭐 잘못했나 보다 내 뭐 잘못했나 봐 아씨 좋댔네 이거 드디어 응? 이거 되게 좋은데? 얼마나 걸렸지 궁금해지는걸? 다행이네 응 진짜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신경쓰지마 유리의 말은 말이야 그냥 이런 식만 써 그러면 되잖아 저 그럼 결국 내 말대로 하는 게 아닐까? 저기요 너 지금 프로랑 얘기해 미쳤네 맞긴 안돼 약간 자기를 좀 봐주기요 그때 다르지 편향이라니 당연히 아니지 그냥 내 의견이 최고일 뿐이야 자기에 대한 자존감이 되게 높은 사람이네 혁준아 여기서 차이지 마라 내 가슴이 너무 아프다 드디어 이해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너도 언젠가 프로가 될 수 있을 거야 어쨌든 자 내가 쓴 거 한번 보자 같이 이렇게 한번 보자 내 해변이 되어줄게 너의 마음은 공포와 문제로 가득해 그게 몇 년 동안 너의 꿈을 막고 있었겠지 그래서 오늘 너와 가고 싶은 특별한 곳이 있어 해변에 가자 지평선으로 펼쳐지는 해변 멋진 빛 아래 빛나는 바다 내 마음속에 녹아내릴 거야 햇빛 아래
내가 너의 걱정을 씻는 해변이 되어줄게. 매일을 상상하며 쉴 수 있는 해변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심장을 뛰게 해주는 해변이 되어줄게. 오래전에 떠났다고 생각했던 그런 곳이 되어줄게. 무거운 생각들은 모래더미에 묻어두고 햇살에 머금고 내 손을 잡아 불안감 따위는 바다에 씻어 내가 빛나는 걸 보여줘. 내 기억들은 발자국 속에 묻어두고 내 바람에 내 도시를 맡겨봐. 그리고 내가 왜 멋진 사람인지 떠올려봐. 내 입술을 내 입술에 맞출 때 내가 너의 걱정을 씻는 해변이 되어줄게. 매일을 상상하며 할 수 있는 해변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심장이 뛰게 하는 해변이 되어줄게. 오래전에 떠났다고 생각했던 그런 곳이 되어줄게. 하지만 내가 내 곁에 있게 해준다면, 너만의 해변, 너만의 피난처가 되게 해준다면 너는 내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다시 배우게 될 거야. 그래, 계속 부정적으로만 쓰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한 번쯤 긍정적인 글을 써보고 싶었어. 그리고 해변은 좋잖아. 좋지. 나 근데 비키니 입으면 안 되겠다. 뭐 그렇지. 어제 있었던 얘기 때문이야. 나는 뭐 먹어? 나도 자는데 좀 쪼그리면 자는데? 뭐 꿈에서 먹고 있나봐. 유리랑 내가 서로 비슷한 글을 쓴다는 걸 알고 걔가 같은 주제를 정하고 시를 써보자고 해서 빠른 시에 들려드다니. 주제는 쉬운 걸로 골라놓고 일부러 멋지고 어렵게 써서 날 누르는 속셈인 거겠지. 뭐 상관없어. 나도 그냥 한 거니까. 뭐 내 것도 좀 너 은유적으로 쓰긴 했지만 가끔 이런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저도 좋은 연습은 됐어. 오케이. 자 다음 유리 갑시다. 유리야, 오빠 왔다. 그렇지. 도움이 돼. 물론이야. 기쁘네요. 이렇게 서로를 공유하는 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재밌고 보람차네요. 모니카 씨한테 고맙다는 말을 해야겠어요. 처음에 다들 어색했던 것 같은데 하지만 이제 다들 서로가 어떻게 글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는 걸 즐기고 있는 것 같네요. 부정할 수 없겠는걸? 난 엄청 귀찮은 일이 될까봐 걱정했거든. 하지만 나에게 귀여운 여자아이들과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좋은 수단이지. 하지만 다들 어떻게 글을 쓰는지 보는 게 되게 재미있어. 그리고 내가 직접 글을 쓰는 것도 뭔가 배우신 게 있나요, 고혁준? 응? 제가 글쓰기는 자기 자신과 접촉하기 위한 매우 개인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렇지. 결국 당신이 좋은 작가는 나쁜 작가는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 의견도 그냥 의견일 뿐이에요. 언제나 그랬지. 현미 그만해라. 언제나 그랬지.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이 탐색하고 관리하는 것이에요. 다행이다. 난 내가 실망하지 않을까 되게 두려웠거든. 에? 저요? 글쎄는 항상 글 쓰는 것도 세련되고 좋은 조언도 많이 나눠주니까. 그런가요? 유린 잠깐 동안 생각했다. 끔찍하네요. 어? 제 의견이 누군가에게 두려운 것이 되다니. 저도 제 자신에게 참 호감이 안 가네요. 유리, 내가 생각한 만큼 나쁜 건 아니야. 난 그냥 내 의견을 존중한다는 뜻으로 말한 거니까. 그런가요? 항상 지나치게 생각해서 그런 결론을 도달했다는 거에 사죄드릴게요. 너무 익숙해서요. 지나치게 생각하는 거? 미움받는 거요. 유리,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죠? 죄송해요. 이 말을 꺼낼 생각은 없었는데 넘어가죠. 내가 쓰신 이거 봐도 될까? 네, 여기요. 해변. 백만 년이라는 경이로운 세월의 결과 지구의 자국이 무질서하게 지표면을 만나는 곳. 깨끗하고 푸른 하늘 아래 행복이 끝없이 펼쳐진. 하지만 회색 두루마리 구름 밑에서 끝없는 수수께끼. 세상에서 가장 길을 알기 쉬운 고심에도 모든 것을 찾을 수 있는 곳. 모래가 젖은 곳에서만 모래성을 쌓을 수 있지만 모래가 젖었다는 것은 바다. 네, 바닷물이 들어오는 곳이라는 것. 이미 끝났다는 걸 인정할 때까지 아래 성 아랫부분을 할게. 이렇게 말할까? 아니면 눈 깜짝한 새에 모든 걸 아작아 버릴까? 파도가 만드는 거품이 내 발목까지 오는 것. 내 발가락이 모래를 파고드는 곳에 선다. 바다에 짠 바람이 치유된다. 바람은 상냥하면서도 강력하다. 거품 덩굴 손에 유혹되어 궁극의 경계선까지 발이 빠지자 난 몸을 돌려 내 평화가 바닷물에 침식되도록 내버려두고 서서히 앞으로 나아가 육지로 영원히 돌아간다. 약간 추상적이네요.
음성으로 접근을 해봤다. 아, 나츠키가 들었어. 나츠키씨가 말씀하셨나요? 역시 이상한 말도 덧붙이진 않으셨나요? 그냥 같은 주제로 쓰이는 게 어떻냐고 제안하셔서 저희가 쓰는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생각하는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어쨌든 제안한 건 나츠키씨예요. 나츠키씨라면 별로 놀랍지 않아요. 그냥 잘났다고 자랑을, 약간 되게 사이가 안 좋네. 지금 나 때문에 지금 나는 이러고 싶잖아. 나 때문에 싸우지 마. 이분 오늘 못 자고 계속 그걸 생각하실 듯. 그렇지만 간단한 주제로 글을 쓰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니까. 그렇지. 나 때문에 싸우지 마. 내 마음이 아파. 보니까 보자. 한영 공약춘? 축제 때 어떤 식으로 방송에 나갈지 생각해 본 적 있어? 글쎄, 동아리 애들 앞에서 좀 그런데 많은 사람 앞에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좋아, 부담 갖지 말고 내가 뭐라든 간에 분명히 잘 될 거야. 내 마음에도 들 거고. 어쨌든 오늘 시간 못 가보자. 응? 마음에 드는데 공혁준? 진짜? 내가 생각보다 훨씬 귀여운데? 안 넘어가 그런다고. 아니야. 나츠키 생각이 나츠키인데? 나츠키도 좋은 작가니까 그렇게 칭찬으로 받아들여줘. 내가 그렇다면 그럼 쉐이시버 스타인이스 책 읽어본 적 있어? 응? 아마 엄청 오래전에. 모든 이야기를 간단한 단어들로 풀어나가는 걸로 유명해. 그 사람이 쓰는 재밌고 사랑스럽고 심지어 슬프기도 하고 그리고 가끔은 그냥 몇 줄이 끝이 되어 있어. 그냥 어린아이들을 위해 쓰인 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해보면 누구마 공감할 수 있는 생각을 표현한 거지. 그렇구나. 그럼 나츠키도 그런 부류란 말이야? 비슷해. 나츠키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다만 나츠키가 별 의미 없어 보일 수가 있어. 그럴 수 있게 쉬워 보이지만 의미도 이해하는데 엄청 어려워. 시에 새겨놓고 어쨌든 내시 보자. 전지문은 아가씨. 지구를 떠나다니던 한 아가씨에 대한 오랜 동화가 있었다. 모든 것을 아는 아가씨,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찾아내는 아가씨, 모든 의미, 모든 이유, 모두가 원했던 그것, 그리고 내가 있다. 깃털 하나, 하늘에 포류되어 기류의 희생양이 된다. 매일매일 난 찾는다. 작은 희망을 찾아다닌다. 그런 전설 따위 없다는 걸 알면서 근데 아무것도 소용이 없고 다른 사람 모두가 등을 돌렸을 때 황혼에 물든 하늘의 희미한 마지막 별 하나처럼 남은 건 전설, 레전드 하나뿐이다. 그러다 그날엔 바람이 멈추는 그날엔 난 떨어지겠지. 난 떨어지고 떨어지고 더 떨어지겠지. 기타처럼 부드럽게 마른 기타 하나 감정 없이. 그런데 누군가 엄지와 검지로 날 잡아준다. 아름다운 아가씨의 손이었다. 그 눈빛의 깊이는 끝이 없었다. 모든 것을 아는 그 아가씨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안다. 내가 뭐라고 말을 하기도 전에 텅 빈 목소리로 답을 한다. 난 모든 것에 답을 찾았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아무 의미도 없이, 아무 이유도 없이. 우리가 원했던 건 불가능일 뿐이야. 난 내 전설이 아니야. 내 전설은 존재하지 않아. 그리고 숨을 들이마시더니 나의 다시 공중에 띄운다. 난 돌풍의 몸을 맡긴다. 있지. 사람들은 답을 찾는 데 삶의 의미를 찾는 것 같아 아닌가 싶어. 차량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지만 왠지 그런 생각이 자꾸 드네. 그에 대해서 글씨를 썼어. 그런 듣구나. 그런 생각 제가 못해봤어. 어떻게 보면 모순이지. 만약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해 답을 알았다면 이 세상은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있지. 그러고 보니까 동아리 부원들은 행복한 것보다는 슬픈 주제로 위주로 글을 쓰는 것 같아. 헤헤, 놀랬어? 만약 모든 게 괜찮다고 생각하나면 그때는 글씨 주제마저 없지 않았을까? 사람은 2차원 생물이랑은 거리가 멀어. 누구보다 내가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1차원을 얘기하는 거야? 아, 그거. 어쨌든 오늘은 모르게 장문 팁. 혹시 내가 쓴 글이 별로일까봐 남들과 공유하는데 두려웠던 적이 있니? 되게 열심히 쓰는데 돌아올 반응이 그저 그렇다면 낙심하게 되지. 하지만 글쓰기를 좋아하는 또 다른 사람을 찾으면 공유하는 게 되게 쉬워질 거야. 왜냐면 내 글이 좋다, 괜찮다, 나쁘다고 평가를 하는 것 대신에 내가 글 쓰던 과정을 이해해주고 얼마나 노력했을지 알아주거든. 그렇게 한쪽이 훨씬 용기를 북돋아주고 내가 성장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야. 마치 너에게 작은 문예부를 가진다는 기분이 들지 않니? 이게 오늘 내 조언이야. 들어줘서 아리가또. 오케이.
자 너희 셋 싫은다라 라고 했겠지. 이제 축제에 관해서 얘기를 잠깐만. 내가 잘못 들은 거야? 아니면 내가 말을 이상하게 한 거야? 예? 오늘 가시가 뭔가 이상한 말을 하시긴 하셨어요. 맞아요. 부모님을 부를게 평소에 너는 조금 다른 대사를 어떤 옷을 썼는데? 대사? 허유 뭐 했는데? 사유리가 없잖아. 사유리 어디 갔어? 사유리 아까 집에 갔지? 아프다고. 아 사유리야 네가 없어 나 슬프다. 나 사유리 트러블인데 진짜로. 쉬사러 왔다. 남자 앞에서 쉬사러 쉬. 나 지키지 품위를 지키는 게 에이. 아 사유리라면 별로 몸이 안 좋은 것 같다며 아까 먼저 집에 갔어. 그런가요? 아, 괜찮으셔야 할 텐데. 진심이야? 수많은 변명거리 지금 몸이 안 좋은 것 같은 분위기로 집에 갔다 언제 보냈다는 게. 아, 사유리가 날 피했어. 아, 피하면 안 되지. 내가 진짜 트루러버 하는데 사유리는 옛날부터 좋아했던데. 진정해 얘들아. 아까 얘기 같이 해봤고 별리하니까 걱정하지 마. 뭐라고 했는데? 어쨌든 축제 준비는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저게 지금 사유리 루트 타고 있습니다. 사유리 아니 지금 트루러버 하고 있어요. 내가 할 일은 이미 정해져 있잖아. 그렇네. 맞추기는 컵케이크를 만들고 맛도 다르게 다양하게 좀 도와다 좀 해야겠네요. 아 사유리 진짜 믿음직해. 사유리 난 사유리 믿어. 나치기 믿어. 인쇄하고 유리는 뭐 하는데? 유리는 집에 가. 자 얘들아 유리는 뭐래? 아 뭐가 무능해? 유리 그 무능하지 않아. 유리야 유리야 오빠랑 같이 있을까? 아 손글씨가 제일 이쁘다. 한 개 더 써줘야 현수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분위기야? 그거 말인데요. 저 분위기 완전 좋아요. 벌써부터 신났구만. 좋아. 그렇지. 나는 뭐 한대. 난 뭐 할까? 난 무서운 사람 아니야. 주중 한 명. 아 잠깐만. 잠깐만. 씨발이 좋댔다. 이거 지금 장기 이건 선정 잘해야 돼. 잠깐만. 이거 선택 잘해야 돼. 이거 누구 해야 돼? 잠깐만 생각 좀 해보자. 이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아 누구야? 남주 가슴이 가슴 제일 크다고요. 근데 그건 안 되고요. 그건 나를 선택할 수 없잖아요. 누구 선택해? 아, 우리 다 조용해라. 니가 아니니까. 아, 괜찮아. 들어간다. 오케이. 자, 누구? 아, 잠깐만. 씨발, 사유리 있네. 마, 씨발, 끄지라. 사유리는 안 돼. 개 새끼들. 걔는 있네. 걔가 다 사유리 있는데. 사유리 트러블인데. 얘들밖에 없었는데. 어디서 이 새끼들 입에 털어. 사유리로 간다. 야 누구? 야 모니카를 택하면 사유리를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야 씨발 그러면 선택지를 만들지 말자. 누구야? 아 그래도 내가 또 음식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양면 나 치키로 한 가보는 게 어떨까? 빠꾸 먹었네. 나 치키로 가자. 가자 나치기로 가자. 싸우지 마. 주말 내내 가. 하루하루도 좀 안 돼? 나는 한 명을 골라야 돼. 진짜 인기 많은 것도 어쩔 수가 없어. 다 정해졌고 기대돼. 아 다시가 이가 제일 꼴린다고요? 그래? 나 미안하다. 나도 근데 그건 아니야. 그 수면에 비친 자기 자신한테 반한 그 새끼 있잖아. 이름 뭐더라? 나르시스트인가? 난 그 새끼는 아니야. 미안하다. 아, 불투한 모양이네.
내가 볼 땐 그건 나 특히 너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나 빵 만들러 가자 빨리. 오빠 지금 빵 만들러 다 준비해놨다. 지금 휘핑기하고 다 준비해놨다. 계란 준비해놨다. 다 준비해놨다. 준비해. 저 나시카 유리로 가서 유리 어깨에 손을 올린다. 유리 여기 너만한 사람 없는 거 알지? 그리고 이 행사는 재밌고 아니 화해 안 해. 오빠가 또 응? 야, 둘이 화해했다. 그렇지. 이거 나치키가 나를 가져가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지? 내가 설명을 해줄게요. 나치키가 나를 가져갔어. 그래서 자기가 먼저 화해 소리를 났어. 자기가 승리자는 거지. 진짜로. 최소 할게. 모자 최소. 그래 가자. 가자. 빵 만들러 가자 내 나랑. 집에 가자. 잠깐만. 어? 둘만 남은 교실. 어둡게 노을이 지는 바깥 하늘. 그리고 내 지갑에는 아 그런데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어휴 내가 멈춰서야지 다행이지. 자 이거 내 번호니까 알았어. 어. 나치게 번호를 받았다. 좋아 일로나 갈 테니까 재료는 내가 다 준비해놓을게. 그래 알았어. 잠깐만 지금 내 집으로 온다고? 응 무슨 문제라도 있어? 아니 내 말은 도와줄 사람은 나니까 내가 너희 집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렇네. 근데 내가 남자를 집에 데려가면 아빠가 나 아빠 아 이게 또 진짜? 좀 엄격하면 아 그래 그럼 어쩔 수 없네. 우리 집으로 와라. 아빠 때문에 어쩔 수 없지. 가대 무자고. 아 그래. 알았어 그래. 내가 제빵 왜 좋아하지? 뭐 준다고 그래. 알았다 가자. 아 그래 이 둘만 있으면 이렇게 성격이 변하는 애들이 야친데네 이런 애들.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하고 있으면 툭툭 대다가 둘만 있으면 또 이렇게 또 애교 이렇게 부려주는 애도 괜찮지? 좋지? 아 제빵 지금 강해야 돼. 제빵 공 탁구 간다 지금 간다 태양에서 간다 이 씨발 이거. 그럼 넌 태양 그런데 가자. 말도 안 돼. 진짜로 나치키가 일요일에 내 집으로 오는 거야? 가수씨 이미 손잡고 아들 봤죠? 물론 사유리의 휴가를 같이 보내고 싶지만 그래도 나치키가 내 집으로 온다는 생각이 긴장감이 지금 끝까지 차오른다. 20년 내내 상당하기도 편해지긴 했지만 학교 밖에서 만나는 거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 난 머리를 흔들며 생각들을 떨치며 노력해본다. 왜 사유리한테 듣겨서 막 걱정이 되는 걸까? 이 집이면 부자인데. 동안에 활동대 만나는 건데 하다가 못 참겠으면 다 같이 한 10분 쉬었다 하든가. 계획대로만 하면 되겠지. 벌써 일요일이 왔다. 나치키가 온다는 생각만 해도 긴장된다. 긴장할 필요 없다고 혼자서 데리고는 했지만 소용이 없다. 둘만 있으면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는 게 아닐까? 그건 그렇고 문자를 엄청나게 보내고 있다. 처음에 번호를 맞게 입력했는지 확인하는 문자뿐이었지만 곧 대화가 시작됐다. 문자 상에는 나치키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귀여운 말투에 이모티콘까지 뭔가 불평하는 것도 되게 좋아한다. 싫어 이런 거 왜 안 되는데? 뭐 나치키는 그렇고 사유리가 엊그제 동아리를 일찍 나간 후에 어떤 소식도 듣지 못했다. 우리 서로 문자하거나 하는 사이는 아니니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사유리를 걱정하는 마음도 있는 모양이다. 사유리의 마음과 모니카의 마음 사이에 고민한다. 사유리가 나의 필요를 할지는 모르는데 그렇게 혼자 내버려둬도 정말 괜찮을까? 괜찮지. 뭐 어린애도 아니고 나는 낫지. 아 여가 우리 여가 사유리 집이네. 아니네 여가 사유리 집이네.
집안 조용하다. 사유리 위치가 나 방에 있는 거겠지. 나 사유리 집에 마침내 사유리 찾았다. 사유리 안녕 뽕약쥐. 난 그녀의 방에 있어. 되게 귀여운 방이네요. 이건 써져 있네 달력이. 사유리가 억지 웃음을 지어보지만 난 이미 사유리가 전과 다르다는 걸알수 있었다. 몇 분의 침묵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살아온 지 오래됐다. 그치? 그런 것 같아. 오래됐네. 그렇게 바뀐 건 없네. 아닌가? 사유리의 방은 여전히 지저분하다. 또한 동물 인형들과 벽장식 면전적과 같은 것이란 걸 알았다. 헤헤. 내가 더 자주 왔으면 이렇게 지저분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청소해주기 때문이잖아. 근데 무슨 일로 갑자기 그렇게 찾아온 거야? 오늘 나츠키랑 알고 있었네. 이 나츠키 얘가 이 누가 말했네. 아. 근데 잠시만,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모니카다. 모니카. 모니카. 아 씨발년이가 개 씨발년이가 개 씨발년이가 씨발년이 맘에 안 들어 씨발년이가. 아개 씨발년이가. 아또 이거 나이 씨발년아 맘에 안 들었어. 옛날부터 씨발년이 처음부터 씨발 그 자세부터 맘에 안 들었어 씨발. 아 그러네. 너는 오늘 모니카 도와주러 가는 거 아니었어? 당연하지. 온라인으로 도와준 거야. 만나자. 모니카를 선택했어도 만날 수는 없었네요. 그럼 나랑 나츠키만 만나는 거구나. 맞아. 우리 사이에 더욱 침묵이 흘렀다. 사유리 멍하니 아무것도 보고 있었다. 지금 사유리의 모든 행동이 이미 사유리답잖아. 남기고 좀 말했다. 금요일에 너 가고 나서 그냥 내가 어떤지 보러 온 거야.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나한테 숨기지 말고. 난 너를 잘 아니까. 그러니까 사유리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소용없어 공격 중. 에? 왜 평소처럼 만나? 아니 내가 뭐 했는데? 나 아까 선택했는데 너 선택했는데? 아유 뭐가 네 잘못이야. 아니 무슨 말이야. 아니 왜뭐왜 무슨 말이야. 아니야 미쳤네. 아니야 세율이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무슨 일이야. 아유 미쳤나 봐얘 잠깐만 얘왜 이래. 어? 내가 나이, 그럼 내가 어린 초등학생인데? 처음 봤어, 언젠데? 아, 우울증이야? 그래? 그거 알아? 공허하고. 근데 이 정신병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알기와는 다르게 되게 힘들어요. 주위 사람도 힘들어, 다 힘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건 뭐 일반 사람으로 생각하는 게 완전 다르기 때문에 좀 걸려버리면은 진짜 힘든 일이죠. 그래 도움 줄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는 안 돼. 친구일 건데. 얘기 한번 해줬으면 알았을 텐데.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공혁준. 내가 왜 말을 안 해줬는지 알아? 내가 말해줬으면 나 같은 거 걱정해주라. 나는 중요한 일들을 못할 거 아니야. 난 걱정하고 싶지 않아. 남들이 날 신경 쓸땐 달콤 씁쓸해. 가끔은 좋은데 또 가끔은 방망이로 머리를 맞는 기분이야. 그래서 난 내가 다른 사람들과 친구가 되었으면 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게내 소원이야. 그런데 깨달은 게 하나 더 있어. 뭔데? 내가 문외부에서 친구를 만들고 서로 가까워지는 걸 보니까 누가 창으로 내 마음을 뚫는 것 같다. 그래서 세상이 날 구분하는 거라고 한 거야. 머리도 아프니까 여기가 아파. 있지? 내가 이해 못했다는 거 알아? 내 생각 별로 이해 못하겠어. 근데 이해할 필요는 없어. 뭐래 한다 해도 너 이거만 아프게 할수 있다면
그게 내 역할이야. 아니야, 없어. 하나도 없어. 그냥 모든 게 평소였으면 된 건데 그냥 내가 이기적이었던 거야. 그냥 내가 얼마나 끔찍한 사람인지 너에게 보여주게 됐어. 사유리의 눈 아래로 눈물이 흘러내린다. 내가 이기적이었기 때문에 널 물에 불어오게 한 거야.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받는 버릇을 받게 된 거야. 결국 너도 여기 와서 같이 아프게 됐잖아. 난 나약하고 이기적이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사유리. 아니야, 아니야. 아, 무슨 말이야. 사유리, 내가 이기적이라 해도 상관없어. 내가 나에게 동아리에 부르는 건 정말 좋은 일이야. 매일 너를 보는 것만 해도 난 정말 좋아. 다른 사람들과 친구가 된다면 그건 덤일 뿐이고. 하지만 내가 너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과소평가하지 마.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 고역주, 사유리는 날 안지 않았다. 내 팔이 사유리를 안고 있었지만 사유리 팔은 그저 옆구리에 붙어있을 뿐이다. 사유리는 내게 먹거리 시켰다. 아니야. 형준아 울지 마라. 육즙 아깝다. 이러지 마. 제발 이러지 마. 고혁준, 나는 사유리를 묶어주면 반신 말을 이어갔다. 지금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것인지 모르겠다. 하지만 사유리가 알아줬으면 하는 건 내가 얼마나 사유리를 생각하느냐다. 내가 이기적이 생각한다면 나도 이기적이 해줘야 하는 게 맞지 않아? 어떤 과정이 필요한 간에 난 이 상황을 바꾸고 말 거야. 내가 지금 느끼는 기분을 없앨 거야. 내가 뭔가 해줄 게 있다면 꼭 말해줘야 해. 그걸 말할 거니까. 난 모르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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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침내 사유리가 팔을 뻗어나갔는데 아무것도 모르겠어. 다 무서워. 나도 내 감정을 모르겠어. 고혁준, 고통 말고는 느껴지는 감정이 없어. 하지만 내 포함 문제 지방이니까. 사유리가 팔에 힘을 푼다. 나도 사유리를 놓친다. 축제 내일이야. 응, 재밌어 가야. 그치? 응, 너랑 끝까지 같이 있어도 되는 거지? 응, 아,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약속해. 온기. 그거 정말 좋을 것 같네. 응, 사유리 눈가를 닦았다. 여기 하루 종일 있어야 한다면 그럴 수 있어. 하필 오늘 다른 일정이 있다니 역시 약속을 취소해야. 아니야, 그러지 마. 제발 그러지 마. 진짜 그러면 진짜 용서 안 할 거야. 그래도 거의 나츠키랑 우리 집에서 보기는 한 시간이 됐고 너만 괜찮으면 우리 집에서 같이 와서 도와주지 않을래? 재밌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 사유리 고개를 저었다. 미안. 오늘 이런 상태는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 이해해 줄 수 있지? 아, 진짜 사유리랑 연애하시나요? 내가 이해하기 좀 힘들겠지만 최대한 노력해 볼게. 괜찮아.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내일 보자. 알았지? 응, 기대하고 있을게. 사유리가 작별 인사한 뒤에 사유리 집에 나왔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상당히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나츠키가 오는 마당에 계속 걱정하기도 좀 그러니까 사유리는 괜찮겠지. 내일 분명 즐거운 시간을 보낼 테니 너무 걱정하지 않는 쪽이 나을지도 모르겠다. 당장 앞에 있는 이부터 걱정해야겠지.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츠키가 도착하자까지 몇 분 정도 기다렸다. 핸드폰을 확인해보니 어느새 나츠키가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문자를 보내왔다. 한시도 망설이지 않고 난 문을 열려고 나츠키를 맞이했다. 아까 혹시 안녕? 그래. 뭘 기대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사보리면 나츠키의 모습에 너그러졌다. 귀여운 옷을 입은 거 보니 교복이 정말 안 어울린다는 생각을 잠깐 했다. 벌써부터 이상해 보지 마라. 벌써부터라니? 어떤 걸 기대하고 온 건데? 어떤 걸 기대하고 왔길래 벌써부터라는 얘기가 나오지? 학교 밖에서 보는 거 처음이라고 어색하고 굴지 말아줘. 안 그래도 오래 있어야 돼. 그래? 어디 들어간다? 들어와. 집 좋네. 잘 사나 보다. 나츠키를 큰 가방에 두고 왔다. 아마도 제빵 재료들이 같이 담겨 있겠지? 여기까지 왔는데 내 주방에 뭐라도 하나 부족하면 큰일이야. 그렇지? 말한 거 다 구해야지. 응, 좋아. 내 할 일은 하나. 내 할 일은 하니 당연히. 뭐 당연하지. 학교 방에 좀 다르네요. 어떤 주방으로 가자. 에이프론. 내가 막. 어이. 내가 언제부터 신세했던 그런 맛을 하시나? 굶척. 나 지금도 가방으로 건너 봤다.
이거 무식하게 무겁잖아. 여기까지 메고 앉는 걸 대단하지 않아? 이 캐릭터는 그러네? 혁준이가 주로 대단하게 나온 하스스톤 프로 게이머가 좋아하는 타입인데 아닌 공보. 아무래도 내가 너를 매번 가속평가하는 모양이네. 헤헤. 내 몸집이 작아서 그런 거지. 나쁜 놈. 내가 왜 나쁜 놈인가? 나쁜 놈 아니지. 응큼한 놈이라 불러주세요. 나쁜 놈은 아니야. 응큼한 놈이라 불러. 그건 맞을 수도 있겠다. 남의 평등. 돼. 남의 평등 해야지. 가자. 오. 장기 그런 게 싫은 거야? 에? 싫은 게 아니라 그냥 내 몸집이 다가 아니라는 걸 사람들이 증명하는 게 좋고, 몸집은 작아도 다른 사람들에게 남다른 게 우스워서. 하지만 아유 신경 꺼. 알았어. 응. 오케이 뭐 가르쳐주세요. 쿠킹에 대해서. 쿠킹 특히 베이커리 이런 거 배우는 게 저는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야야 빵 만들라고 새끼들아. 애 취급하는 거야? 혁준아 어째 우결할 때보다 진태니냐. 너도 씹덕이구나. 무슨 나만 믿게요 또. 조금 잘해. 귀여울라? 유리처럼 성숙하고 섹시한 몸매라 가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나이 그렇게 취급하는 건. 나츠가 갑자기 왜 난다. 나츠가 얼굴이 빨개진다. 진태니 이 새끼도 조군이랑 같은 취향인지 의심해 봐야 할 것 같다. 잊어버려. 난 아무 말 안 한 거야. 사과할게. 예? 조금 잘해주려고 했다니 고마워. 나도 이제 더 조심할게.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너같이 장기를 가진 사람이 좋아하는 남자들도 있는 거야. 나 같은. 여기 나 같은을 붙여야지. 나 같은 붙였으면 넘어왔잖아. 내가 좋아하거든 해야지. 그거 나한테 하는 소리야? 그럼 누구한테 했겠어? 아이고 그럼 빨리 시작하자. 안 들어 씻어. 한번 봐줘. 지금 만족한 듯하고 재료들을 가방에 꺼내고 왔으니 이제 시작하면 내려라. 가자. 오래 지내라. 주방은 엉망이 되었다. 숟가락, 그릇, 통, 밀가루, 흘린 반죽, 비닐봉지로 선반을 가다. 호랑이가 반죽을 한 번에 섞을 만큼 크지 못해서 여러 번 나눠하기로 했다. 한번 나치기는 내가 혹시나 뭐 하나 잘못해서 망칠까봐 조마조마하면서 모든 농자 하나하나를 지적한다. 방금 사요리 달래주고 둥지 틀고 있느냐? 아니! 남자들의 마음에는 작은 방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한쪽에 사요리가 들어있어요. 제일 큰 방엔 사요리가 들어있어요. 하지만 저 많은 작은 방 속에 나치기가 지금 들어오려고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밥만 먹고 사나? 아니야? 아직 사귀는 것도 아니잖아. 물론 사귄다면은 저는 올리 스트레이트입니다. 무조건 그 사람 향해 달려가지만 사귀는 게 아니잖아요. 여지는 남겨둬야 될 거 아니야. 식용색소? 아유 테이블에 가방에. 그렇지 어디에 쓰려고? 당연히 반죽 그래요. 뭐 틀만 다른 색깔 쓸 거 예쁘게 만들려고 하나 보네. 맛은 다 똑같아도 원하는 배려심이 있어. 이런 배려심 한 개가 좋은 거지. 육사 먼저리라니. 아 그 귀여운 생각 발음 좋다. 입 좀 터내. 멋진 생각, 귀여운 생각이면 이거는 얘가 또 귀여워. 얘 입 좀 많이 잘 떠내. 귀여운 생각, 얘가 귀여운 것도 좋아하니까. 나한테 묻는 거야? 난 별로 생각이 없는데. 에이 뭐라면 정성줄도 안 한가. 조금이라도 재미를 보는 게 뭐 어때서. 재미는 벌써 이 새끼 선수네. 이 새끼 과거 조사해야 돼. 씨발놈 이거. 이 새끼 선수야 이 씨발놈 이거.
아 그거 진짜 이쁘다. 그치? 제빵이랑 레시피만 따라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장식하는 게 얼마나 재밌고 창의적인 일인데 다른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한다면 백만 배나 보람 있는 걸. 내가 온 첫날에 만든 것처럼 말이지. 나츠키가 고양이 모양 컵케이크 들고 온 날 자랑스러워하던 나츠키의 표정과 놀란 사유리와 모니카의 표정을 떠올렸다. 나도 그렇게 나츠키가 자랑스러워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렇군. 그럼 나도 식용색소를 사용해볼까? 이제야 이해가 되는 모양이네. 식용색소를 넣기 전에 아이싱을 충분히 섞어야 하는 것만 있지 마. 응? 거의 다 됐어. 전용 혼합기는 반죽상대에 섞기 때문에 아이싱은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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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고 있어? 어. 좀 오래 걸리지. 이색이 아까 사유리한테 그렇게 걱정하더니 여기서 전투력 120% 쓰고 있네. 아니, 약간 거기서는 또 걔가 그렇게 얘기해줘야 안 슬퍼할 거 아니야. 어? 두드려 패드 뒤졌는 거. 어, 덩어리가 사라지고. 어, 그렇게. 그 나는 슬퍼하는 게 싫어. 내 그 더러운 손가락 내 아이싱 아이싱. 씻고 가. 씻고 게. 잠깐 기다려. 씻고 게. 씻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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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씻고. 봐, 너네는 밥만 먹고 사냐? 가끔은 햄버거도 먹는 법이야. 누가 하는 건데? 어. 난 강제로 아이씨를 찍어 먹으라 했다. 너도 두드려 패주기 바라는 거야?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더 힘을 줘서 아이씨를 찍어 보려 한다. 겨우겨우 다할 정도로. 승리 거둬서 내가 손가락을 조금 뜨는 순간 마치 갑자기 오늘매달 내 몸을 잡아당긴다. 으아! 난 근육을 잃어 배트가 없고 덕분에 나치기도 같이 근육을 잃었다. 내 어... 그게 누구 잘못인데? 나치기 보니 큰 아이싱 방울이 묻었다. 나치기는 혀로 아이싱을 닦아내려가지고 닿지 않는다. 전쟁이 왜 일어난 줄 알아? 방심해서. 이거나 받아라! 너? 내가 훨씬 빠르다. 난 나츠키 손이 내 얼굴에 닿기 전에 나츠키 손목을 붙잡았다. 나츠키는 단순히 마사지하려고 하니 나도 그 손도 붙잡았다. 이게 아신가? 어. 내가 나 더럽다고 한 거에 대해 사과하면. 어? 잠시만! 잠깐만! 손 존나 파워인데 이 새끼! 잠깐만! 손 존나 파워인데 잠깐만요. 이 손 존나 파워예요. 잠깐만요. 100kg 이상입니다, 이 새끼. 잠깐만요. 이 새끼 손 100kg 이상이에요. 손 씨발 손 봐, 이 개새끼 이거. 이 새끼 손 100kg 넘어. 진짜로. 오빠. 옷 그 입은 거 보면은 약간 뚱뚱한 사람들 입는 옷이야. 그래도 진심이 아닌 거 아니지? 그냥 내가 그것에 반응하는 게 재밌어서 그랬어. 너도 나한테 항상 그랬잖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모르고 맨날 바보 같은 소리만 하고 그런 식으로 여자를 놀리면 못 써. 그래? 그렇다면 이런 걸 하면 안 되겠네. 이 씨발 새끼 봐봐. 이 씨발 새끼 봐봐. 씨새끼야.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나보다 더한 새끼래 이거. 그걸 빨아먹으면 되나? 홍혁준. 자, 대답 잘해야 돼. 여기서 갈려있다. 여기서 갈려있다. 여기서 갈려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세이브 세이브.
어? 아 씨발! 아 씨발 씨발이야 사유리 씨발이야 울렸나봐 사유리가 씨발이야 보고 있었나봐 좋댔다 씨발 해두고 오겠다 씨발 좋댔다 사유리가 울렸나봐 참나 내가 더러운 장관을 여기다 내보냈잖아 바보야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오버로 경신을 확인했어야지 내 실수를 나타나서 돌리지 마 나치킨 오버장을 끼고 경계 걸린 장만을 꺼냈다 그리고 그 장만을 오븐에 넣는다 조금 있자 경보가 멈추었다 어쨌거나 이제 오븐에 넣는다? 응 방금 전 상의 긴장감은 여전히 우리의 머릿속에 남아있었지만 그 순간에 이미 지나갔었다 나는 나치킨 컵케이크를 올려놓은 장만을 오븐에 밀어넣는 걸 보았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에 거품기를 들고 아무 일 수 없었다는 듯이 안심을 계속했다 아 냄새 좋다 오븐에서 컵케이크 꺼내 준비가 된 듯하다 나 치킨 오븐을 열자 달콤한 냄새가 따뜻한 공기가 방을 찢었다 어떻게 생각하는데 보자 사유리가 뭔진 잘 모르겠고 나 치킨 가져와 사유리 있어 저 우주 관리네 나한테 그런 말 할 필요는 없거든요 나 치킨 가져갈 내가 좀 창의적으로 변했으면 좋겠다 자 여기 아이씨는 좀 떠서 담아 나 치킨은 나에게 비닐봉지 몇 개를 준다 나는 이 노즐로 더 멋지고 푹신하게 보이게 만들 거야 이거는 꼬마약으로 만들 수 있어 이번에 쓰지 않을 거지만 이거는 뭐에 쓰는 거야? 난 다른 노즈들에 비해 끝부분이 훨씬 나은 노즈를 하나 집어들었다 그건 되게 얇아서 혁준아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왜 그네 이행시 만원 미션이었대 헤헷 근데 내라고 대답하는 건 미션 아니었대 헤헷 줄무늬 같은 거를 만들 때 쓰는 거야 케이크 위에 글씨를 쓰는 대로 쓸 수 있지 생일 축하합니다 같은 거라 뭐 사랑합니다 이런 건데 아이디어 하나씩 떠오르는데 에? 뭐 문화행사잖아 컵케이크마다 다른 단어를 적어놓고 다른 사람들이 어떤 단어가 적힌 컵케이크를 보나 보는 것도 어우 되게 재밌겠다 어 왜? 내가 보면 엄청 바보 같은 소리를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분위기 되게 좋아요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돼 조금만 다 넘어왔어 분위기 봐봐 얼굴 홍조 존나 띄었어 존나 빨간가 봐 피가 가득 고였어 지금 홍조 되게 많이 띄었단 말이야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그게 무슨 소리야 난 귀엽잖아 대답 잘해야 된다. 대답 잘해야 돼. 22살 깨끗한 어제. 남자다. 응. 어. 남자다. 진짜 남자다. 다 왔어. 조강현 이수의 시대를 앞서간 천재였네. 어. 내가 생각할 기회 주지 않고 나 치킨을 재빨리 지내겠다. 내 치킨은 내가 아이씨가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우리는 각자 하기 시작했다. 일이 다 끝났을 때 나 치킨은 스스로 칭찬을 하는 듯 한 줄로 컵케이크를 세워놓았다. 같이 놓으니까 얼마나 예쁜지 봐. 볼게. 그래 엄청 예쁘다. 하나 먹고 싶은데. 안 먹을 이유도 없잖아. 뭐 많은데. 별로 문제 없어 보이는데. 맞아. 그런데 오늘 아빠가 저녁 식사를 만 아, 배를 비워 놔야 돼. 아, 집에 사연이 완전 반대네. 그렇지. 저녁도 먹고. 그런 건 건강. 몸매 관리를 해야지. 뭐 어쨌든 같이 만화 읽을 시간도 있었으면 좋겠지만 난 저녁 먹으러 슬슬 가봐야 할 것 같아. 아, 벌써? 되게 아쉽다. 내가 일하는데 너무 굶 떠서 그래. 너 그걸 알아둬야 돼. 너한테 이런 기회가 항상 찾아 그래 컵케이크 내일 가져 알겠지 알았어 응 그럴게 하하 좋아 다 정리했고 오늘 수고했어 들려줄게 뭐 이제 가볼게 오늘 도와줘서 고마웠고 내일 보자 잠깐만 쇠기를 박자 쇠기 박아놔야 돼 이거 아까만 말했죠 기회를 이런 게가 자주 오잖아 자기를 잡아놓으란 뜻이야 말했죠 아까 들었죠 아까 들었죠 들었잖아 맞지 이런 게가 자주 오잖아 자기를 지금 잡아라 이런 느낌이거든 잘 캐치했어
약간 좀 길게 약간 이거 밀당충인 것 같은데. 아 개새끼가. 고혁진. 본보는 가루로리 승태는 어린 부에다니 혁준이는 그냥 로리냐 카우딩 실현. 잠깐만 나 씻고 올게. 씻고 올게. 가지마. 아 거기서 가지마. 가지마. 안 부를 거야. 씨. 가지마. 씻고 올게. 기다려봐. 어. 아 씨발 또 자 사유리 아 좋됐다 좋됐다 씨발 칼 두고 칼 하나 누구지 아 씨발 약간 이거 따지는 듯한 올불 안 아, 오지 말란 뜻이야 이거 약간 말 좀 족 같은데 이거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그 오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좋겠다 요리 씨 죄송한데 님 이순이거든요. 눈치 조묘 제발. 아 우지 마. 어. 그러면 하지 마. 고맙다. 아 우지 마. 그런 위기보다 감사합니다. 아 우지 마. 우리가 씨발년이 뭐라고 했어 그거 뭐 씨발년 뭐라고 했는데 뭐가 무서워 왜 뭐가 무서운데 야 뭐냐 쿠키 나 사유리, 사실이라 그렇지. 내가 나약해져서 널 좋아하게 된 거야. 내가 자초한 일이야. 후회해 난데. 이게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가 진짜 행복해지려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보다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좋아해야 돼. 나도 사유리가 나쁘진 않아, 솔직히 얘기해서. 아까 전까지 트루러브였어. 나치가 끼어들어서 잠시 내 마음을 좀 흔들어 놓은 거지. 어. 서로 사랑하고 있는 거잖아. 어. 약간 부장난이었지 나치킨 솔직히 얘기해서 어. 연애관 룩삼 취향 군보 말투 혁준 난 할 놈이다 말 없이 사유리가 끄덕거린다 내가 내 감정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손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쓰다듬어 줘야 돼 이때는 난 내가 필요한 게 뭔지 알아 그리고 그걸 지금 오명준 특농산 내게 줄 거야. 아 이거는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이제 깨달았어. 이게 내 진짜 감정이야. 와 혁준님 연애 박사시네요. 그러니까 내가 날 더 좋아할 리가 없어. 미리 깨달았어야 하는데 근데 부원들과 시간을 같이 보내고 새 친구를 사귀고 너랑 시간을 더 보내니까 내 삶에 너만큼 중요한 사람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 나치키랑 부장을 하면서도 네 생각이 났단 말이야 나치키랑
아이싱을 빨아먹을 때도 나츠키 손에 있는 아이싱을 빨아먹을 때도 네 생각이 먼저 났어. 그러니까 내 집을 같이 집어주는 거야. 이렇게 매일매일 내 곁에 있으면 우리 둘 다 행복해할 수 있을 거야. 고혁준. 혁준아 진짜 인간 언저리냐. 바로 갈아타버리네. 진짜 괜찮은 거지? 난 사유리를 끊었는데 더 이상 날 보내지 않아도 돼. 와 요즘 좀... 게임 좋네. 마코디로 현실 체험하면서 즐기네. 와 나도 왜 안 사라져? 그래서 어릴부터 1일 에? 사유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사유리 이게 널 슬프게 한다는 거야? 나도 모르겠어. 이게 무슨 감정인지 모르겠어. 네가 날 사랑한다고 했을 때 마치 가시가 날 찌르는 듯한 느낌이었어. 그래서 널 믿고 싶어. 그게 최선이라고 하니까. 응 맞아. 그게 내 약속이야. 그렇게 말은 하지만 이렇게 확실치 않은 척은 처음이다. 우리 서로 사랑한다는 걸 아는데 지금처럼 사유리의 감정을 이해하기 어려운 적은 처음이다. 공혁준 생애 두 번째 연애 시작. 이렇게 위로는 해줄 수는 있지만 좀 더 나아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써봐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모든 게 평범하게 돌아올 때까지 같은 꿈을 해야겠지. 이래서 사유리 하나도 안 바뀔 수 있겠다. 이 새끼 그냥 여자면 다 좋은 것 같은데 벌써 몇 번을 갈아타시는 거예요. 그래도 난 최선을 다할 거다. 사유리는 내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니까.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는 난 무엇이나 할 거다. 자 축제 날이다. 사유리 전화 받지 않는다? 합격합시다. 위생 상태 공혁준. 공혁준. 부부 조광현 두피 상태. 내가 제일 마스터 일찍 왔어. 김성태. 일찍 와서 고마워. 그래? 적어도 유리라면 이미 와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모리카는 작은 책자를 교실하는 책상 위에 하나씩 올려놓고 있었다. 부원들이 양송아씨에게 적어준다는 그 책자겠지. 난 결국 인터넷에서 암시를 하나 찾아서 모리카에게 보냈다. 나중에 양송하게 되겠지. 사유랑 같이 안 왔다니 좀 의외다. 응 또 늦잠을 잤거든. 그 바보. 이런 날에 좀 더 진지하게 임해줬으면 좋겠는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어제 사유리가 말해준 말에 다시 떠올린다.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지금 이 씨발년 이거 씨발년에 그렇게 생각하는 게 편하니까 그렇게 말한 거지만 하지만 역시 직접 가서 깨우는 게 나았으려나. 하하 조금은 체인가를 가죠 공혁준. 야이씨 특히 어제 그런 얘기를 나누는 어? 어? 그런 얘기? 어? 부장님 다 하는 거야? 어. 하지만 난 말은 그냥 부끄러워졌다. 사유리가 그걸 벌써 얘기했나? 이제 우리 사귀는 사이라고? 아직 얘기할 생각이 없었는데. 아 씨발 아 조금 더 즐겼어야 되는데 씨발 아 개새끼 씨발 아 사유리 아 조금 더 즐겼어야 되는데 아 있지 팬블리 보지 않을래? 진짜 괜찮게 됐거든. 어. 응 그래. 난 책상 위에 진열되어 있는 팜플릿 중 하나를 집었다. 오 진짜 잘 만들었는데? 이 정도라면 사람들도 제대로 된 동아리라고 생각하겠는걸?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나는 페이지들을 넘겼다. 각 부원들이 쓴 시가 전문적인 시집처럼 페이지마다 깔끔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나츠키랑 유리의 시는 우리가 연습할 때 발표했던 시였던 걸 알 수 있었다. 이게 뭐지? 난 사유리 시로 페이지를 넘겼다. 걔가 연습했던 거랑 좀 다른데? 내가 읽어본 적 없는? 어 씨발님 오오
생각이 바뀌었어. 사료를 데려가 드릴까? 아, 그래 그럼. 뭐야, 뭔데? 케이크라고요? 저도 마치 반응이 없는 걸 예상했다. 어쩌면 나 그냥 문을 열고 들어갔다. 사유리! 진짜 남탱이네? 난 침을 삼킨다. 내가 이런 짓 하려고 상상도 못했다. 직접 집에 가서 깨운다니. 남친 거짓말한 얘기를 하지? 어쨌든 맞는 선택인 것 같다. 사유리 말하면 난 문을 두드렸다. 사유리! 일어나 바보야! 반응이 없다. 사대가 심하는 아니겠지? 그런 거 생각할 때는 아니겠지? 나 자신 우리. 알았는데 그냥 고백해서 죽여버리네. 쪽팔려 깨매졌는데 내가 받아보려고 그랬나? 왜 죽었지? 쪽팔려 깨매졌는데 내가 너무 진작에 받으렸나? 쟤 새끼 날 놀랬는데 왜 이러지? 고백해서 죽여뿐네. 고백해서 혼내주자가 아니라 고백해서 죽여주자네. 대롱대롱 굴비부. 왜 지랄이야? 아니, 생각을 왜 죽었을까? 어디 보자. 억시바거. 엥, 이거 완전 자린고비 아니다. 내가 뭐 잘못했다. 거 시발 직장이 혼내야지. 애를 죽이면 어떡하냐. 아니 시발 그럼 내가 고백 거절했어 뒤졌을 거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이거 고백 받든 안 받든 뒤졌을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뭐 어떡하려고 나보고. 고맙다. 내가 어떻게 그럼 살리나 쟤를. 에이 개같은거 꼬라지 보니까 이거 내가 고백 거절해서 살았네. 죽었을 거 아니야. 병신아 장난은 장난으로 끝냈어야지. 왜 사귀자고 해서 어휴 눈치 없는 놈. 아 라치키나 내려올걸. 아이 씨발 잘못 골랐다. 됐다. 아, 나 치킨하고 그럴걸. 개같은 게 사람을... 자, 말... 이제 징집을 넣고. 아, 나 싫어. 아, 나 치킨하고 그럴걸. 사실 내가 여자라도 혁준이가 고백하면 목매달 것 같은데 안 그래, 혁준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 이거 얘는 또 뭐야, 이 새끼야. 미양씨 페이커는 무슨... 에이씨 말까 진짜. 아유 술 땡긴다. 아유 눈앞에 연관굴비 오우야. 죽됐다 이 족가라 그래 이 씨발. 경찰에 신고해 이 빈신새끼야. 경찰에 신고해. 죽됐다 이 족가라가 아니고 경찰에 신고해 이 새끼야. 족쇄 쪄서 살리자. 내 소꿉 친구 엉덩이 사라졌어. 다시는 살을 돌려낼 방법이 없어. 아니야 있어. 이채연성. 네가 아이싱만 안 빨았어도 네가 죽였어. 이런 초기화 같은 걸 해서 되돌릴 수 있는 게임 같은 게 아니야. 딱 한 번만 더
덕이해가지고 그렇게 성급한 선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죽을 때까지 얘기를 할 거가 알겠지? 혁준아 혹시 모르니까 흑마 죽기 써봐. 다시 나올 수도 있어. 장만이야? 사유리가 살아온 인생이 내가 보잘것 없는 인생이었는데. 나루야! 사유리가 죽었다! 나루야! 나루야 사유리가 죽었다! 나루야 어떻게 하는데? 방금 좀 말해줘. 나루야! 흠 죽었는데 반지 부활사제 허쉬. 이제 절대로 되돌릴 수 없어. 절대로 절대로 절대 절대 절대. 빨리 그 밥에 써야지. 쌍지읒 쌍지읒.